경상북도 지사 이철우는 지난 2일 사단법인 미래혁신융합포럼과 대구 그랜드호텔 다이너티홀에서 미래를 여는 혁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초격차 산업을 주제로 제1회 미래혁신융합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시대에 지속가능한 경북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해법을 찾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미래혁신융합포럼과 영남대학교 정보통신연구소,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미래자동차연구부가 공동주관했습니다. 오윤재 정보통신기획평가원 PM이 AI 반도체 동향 및 발전 방향에 기조 강연하고 이어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속가능한 경북미래, 박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이 AI 기술 발전 및 활용 전망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습니다. 차츰차츰 전 세계의 유명인사들이 다 가니까 오늘 다보스 바로 되는데 그런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이 각성해야 됩니다. 그나마 신라의 임금들처럼 신라 김유신 아까 이야기했죠. 김춘추 자기 아들을 자기 조카를 전쟁터에 내보내는 이런 희생정신을 가진 그런 지도자 그런 나라가 됩니다. 왜 우리가 영국보다 뭐하냐? 몽골 하나만 비교해볼까요? 몽골. 몽골은 그때 120만입니다. 120만. 고려는 300만이었습니다. 몽골이 1231년부터 1259년이니까 6번 쳐들어오는데 우리 임금들은 도망가기만 바쁩니다. 강화도 이제 피해가지고 싸움 잘했다고 피난 잘했다고 그걸 자랑으로 역사책에 써놨습니다. 가들이 3만 명 쳐들어왔습니다. 3만 명. 2만 내지 3만 명 오는데 그걸 300만이 못 막아서 도망갑니다. 도망가. 그런 나약하면 안 된다. 이거. 이어 박용환 미래혁신융합포럼 의장이 좌장을 맡아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우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이 이어졌고 패널로는 박승찬 ETRI 원장과 오윤재 IITP PM, 추교관 위니텍 대표, 이문희 경북연구원 전략산업연구실장, 석수영 경북 IT 융합산업기술원 전략기획단장이 참석해 심도 있는 토의를 벌였습니다. 국제의 저널 임가영입니다.